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그래서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네,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 주를 보는. 예. 그렇죠. 일단은 주말에 나올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당연 내일이 있을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관련된 회담.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이 일단은 1월 달에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열리는 건데 합의 올한해 원래 이제 2년 동안 2천억 달러치 제품을 더 사주기로 했고 올해 뭐 700억 불 다음 내년도에 뭐 1,300억 불더 사주기로 하고 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못했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이행률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니까 네. 28% 뭐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긴 했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쪽에서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또 선거죠. 네.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초반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때, 야당이 전당대회가 있을 때 여당에서는 뭔가가 조치를 막 내세워서 그 분위기를 줄이려고 하겠죠. 네.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럼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면서 지지율을 올렸던 사례들이 워낙에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대해서 성토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해버리면 할 말은 할 말이 없어요. 없거든요. 네. 우린 사주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야, 우리 경제지표 봐봐. 산업 생산이 늘어야 이거 너희들 거 사다가 우리 뭘 만드는데 소비 계속 감소하는데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원유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재밌게 지켜보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를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훨씬 높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성토의 장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무역 합의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외교 왕이 외교부 장관, 외교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베이다이어 회의가 7월 말, 8월 초 중순경까지 있어요. 네. 근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회담에 참석을 한다는 뜻은 베이다이어 회의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 베이다이어 회의를 통해서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 회의이긴 하지만 뭐 정치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죠. 예. 여기에서 이제 홍콩이라든지 뭐 대만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중국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게 어디냐면 항공기 제작, 선박 제작, 항공 우주 업종 뭐 이런 쪽. 이게 뭐냐면 군수 산업 쪽이죠. 그 대만 쪽에 이제 미사일 판다고 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다이 회의를 통해서 그 코멘트를 하고 야 우리 경기 어쩌고저쩌고 샤오캉 시대인데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여기서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잠시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올 이슈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이제 뭐 민주당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뭐 시장이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면서 슬슬슬슬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쉬면서 이 눈치, 더 눈치 보면서, 여기는 호재네? 그러면서 종목, 그쪽 종목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흐름이 나올 거라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시네요. 예. 지수 전반적으로는 좀 조정을 볼 수는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기업 가치라든지 주요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보통 그 IT라든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무형 자산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이제 뭐 밸류 그 감회를 해서 밸류가 너무 싸다 아직도 그러면서 끌어올리는 경향들도 왕왕 있어요. 근데 그 무형 자산을 기업 가치에 포함시킬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무형 자산이라는 거는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제약업종 하나 그런 일이 생겼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이래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이 정도야라고 하면서 몇조 원을 더 플러스시켜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어느 날 그게 계약이 취소돼요. 그러면 또 급락. 기업 가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형 자산을 집어넣을 때는 항상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항상 줄여가지고 보수적으로 기업 가치의 평가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밸류를 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 없죠. 돈의 힘인데. 연준도 계속 푼다는데. 근데 연준이 푸는 거하고 개인들이 주가 끌어올리는 거하고 상관없거든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유동성에 대해서는 일단 잠시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급격하게 들어왔던 그런 흐름에선 주춤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눈치 보기가 진행될 가능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 볼 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지, 그렇죠. 고위 그리고 뭐내 관계자들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있지만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들이 많아요. 소비, 예.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최근 들어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풋락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향후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면서 폭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랑 나이키도 비슷하네. 같이 올렸거든요. 어제 시스코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안 향후 좋을 거야 앞으로 안 했어요. 좋을 거니까 12% 풋나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할 때도 잘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올해 실적이 잘 나올 네,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내년 내후년도에는 사회 문화 현상이라는 거는 1년 만에 이렇게 확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기업 실적을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못해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좀 여기저기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